안녕하세요. 기타 크리에이터 이경민입니다. 60년, 80년 동안 오래된 통기타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바디 쉐입이 있는데요. 그 바디 쉐입은 바로 M바디입니다. 이 M바디는 고 김광석 씨가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레드넛, OM바디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바디 형태이기도 한데요. 이 M바디는 1930년대에 마틴 기타가 바이올린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F시리즈라는 바디 형태를 근간으로 제작된 기타 바디 형태입니다. 1960년대 마틴 기타의 몇몇 딜러들은 이 F시리즈라는 바디 형태를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통기타를 제작해달라고 마틴 기타에 오더를 하였는데요. 포크 음악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 개발된 바디 형태답게 포크 음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바디 형태입니다. 드레드넛 바디가 가지고 있는 풍성하고 깊은 사운드와 OM 바디가 가지고 있는 깔끔하고 편안한 연주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고 김광석 씨가 마틴 기타를 고를 때 드레드넛 바디도 아니고 OM 바디도 아닌 이 M 바디로 제작된 M36 모델을 고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바디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틴 기타 커스텀 샵은 1960년대와 달리 굉장히 발전되고 레트로화된 포크 음악에 맞게 하나의 커스텀 기타를 제작하였는데요. 우리가 7080 음악을 지금 들으면 옛 감성을 그대로 잘 느낄 수 있지만 IUC가 이런 7080 음악을 리메이크한 꽃갈피의 앨범들에 들어있는 곡들을 들어보면 지금의 우리들은 훨씬 더 그 당시의 곡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듣기 편하고 이러한 느낌을 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틴 기타 커스텀 샵에서도 이 M바디가 가지고 있는 포크의 음색을 현대적에 맞게 하나의 커스텀 기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M28 지루코테 커스텀입니다. 본 커스텀 모델은 빈티지 사운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아드론다 스프러스 이 목재를 통해서 상판 브레이스를 그대로 제작하였는데요. 그 당시 1930년도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 제작하면서 그리고 추구판 목재의 지루코테 음향목이라는 굉장히 모던한 사운드, 범용적이고 활용성 높은 목재를 통해서 제작하면서 빈티지 사운드와 모던 사운드의 완벽한 교차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고급스러운 모습을 단순히 모던하게 예쁘게만 제작한 것이 아닌 그 당시 제작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는데요. 헤드플레이트를 보시면은 유광 처리된 헤드플레이트는 1930년대에 마틴 기타가 썼던 고급스러운 기타를 표시하기 위한 디자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헤드플레이트의 바인딩 부분을 유러피안 플레임 메이플 바인딩을 처리하였고 지판과 그리고 바디 쉐입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가 D41, 42, 45에 볼 수 있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티지와 모던한 사운드 그리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교차점을 잃은 M36의 포크 음악의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